한국불교총본산조계사가 도심 포교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언 100년이 되었습니다. 조계사의 지난 100년은 외적인 성장에 많은 비중을 둔 시기였다면 앞으로 100년은 과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내실을 확고히 다지고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조계사와 한국불교를 꽃피우는 황금시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도심포교 100년을 맞이하여 조계사에서는 미래 100년 후 황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꽃이 되어요 생활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저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무수한 자비의 선행을 통해 발걸음마다 자비의 꽃을 피우기를 발언하며 부처님께 꽃을 공양 올리기 때문에 그 꽃을 만행하라라고 합니다. 꽃이 되어요 생활실천운동은 바로 부처님께 만행의 꽃을 공양 올린 것처럼 저마다 자비의 선행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우리는 꽃이 되어 생활실천운동을 통해 불교를 꽃피우고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운동으로 승화해 나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네 가지 행동 지침인 보시와 애호와 이행과 동사라는 사서법을 구체적인 실천 수행 덕목으로 삼아 이 땅에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우리 조계사 사부 대중은 조계사 도심 포교 100년을 맞이하여 불교와 이 사회를 아름답고 향기롭게 꽃 피우고자 꽃이 되어요 생활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네 가지 선포인데 첫 번째, 1. 우리는 행복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눔으로써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 이롭게 함으로써 자비의 씨앗을 뿌려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이렇게 이 앞달에 우리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조계사 우리 신도님들은 이 네 가지 생활 실천 운동을 실천하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세계와 또 이 나라와 이 국토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게 꽃이 되어요 하자는 꽃이 되어요라는 그러한 표어를 걸고 우리가 네 가지를 이렇게 실천하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다른 이와 함께 나눔으로써 보시 정신을 이렇게 실천하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서 다른 이와 함께 사랑스러운 말로서 함께 나가자는 그러한 애호와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이롭게 해주자는 이 행과 함께 더불어서 살자는 동사섭이라는 부처님의 사서법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실천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 앞달 창건 주간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신도님들은 한 달 동안에 이 생활 실천 운동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보시를 얼마나 행했던가. 물론 재보시도 있고 또한 진리를 나눠주는 그 진리의 보시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천 행동을 얼마나 했던가. 또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혹시 꽂지 않았는가. 또한 악담을 하지 않았는가. 또한 이간질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봐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얼마나 했던가. 다른 일을 이로운 행동을 나는 과연 얼마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네 번째는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내 자리를 얼마나 양보해줬던가. 한번 이러한 네 가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봐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이 바로 매월 바로 두 번째 일요일 법회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꽃이 되어 이 사회와 이 국토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야, 저 사람 참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실천 행동을 얼마나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서법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기원 정사를 이렇게 지었던 수달 장자가 있습니다. 수달 장자. 남을 아주 도와주기를 좋아한, 그래서 다른 일이 뭐냐면 급고도권입니다. 금강에 나오는 기수 급고도권이라는데, 기수는 기타 태자의 이름이고 급고독이라는 것은 바로 수달장자, 급이라는 것은 공급해 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다는 그런 급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애롭고 홀로 된 자를 이렇게 잘 도와준 그런 자에서 수달장자의 별명이 급고독이네요. 이 수달장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기원정사를 지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그때에 부처님께서 수달장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거느리려면 네 가지로서 사람을 거느려야 된다. 첫 번째 뭐냐, 이게 보시입니다. 다른 이에게, 밑에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따르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을 베풉니다. 아니, 묵을 거 있어야 밑에 사람들이 따르지. 에이, 묵을 것 없는데 뭐가 따르겠어요, 밑에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왜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색하게 산다는 거예요. 잘 베풀어진 사람은 그 옆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따릅니다. 그것은 뭐죠?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이것은 고로 내가 인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늘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베푼 것이 마음도 베풀 수 있고 또한 물질도 베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베푸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보시도 뭐 재보시, 무예보시, 또 법보시가 있듯이 이러한 마음이나 또는 재물로서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인색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인색하게 썼을 뿐더러 또한 재물도
인쇄가 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려고 하려면은 보시로 해라. 보시. 100%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된다. 이걸 애어입니다. 밑에 사람을 거느릴 때 부드러운 말로 해야지 그냥 독설, 아주 악담으로 하면은 누가 옆에 있겠어요? 항상 부드러운 말로. 같은 말도 사람의 마음은 안 다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사람이 따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에게 이익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따를 때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야 그 사람을 따르지. 이걸 이행입니다. 이익이 없는데 뭐하러 따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항상 밑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사섭.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내가 하고 나쁜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싹 빠져버리고. 여러분들 그 각 모임 또는 법회 이런 데 보면은 회장이 솔선수범하고 막 하면은 그 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회장이 떡 뒷짐지고 이거 해 저거 해 말로만 하면은 그 해는 얼마 안 가서 깨져요. 윗사람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베풀 때에 밑에 사람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바로 수달장자에게 이 네 가지로서 아랫사람을 거느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그 발심 공양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 한때의 세종께서 사이국에 계셨다. 아란에게 이르시되 아란아 모든 부처님과 보살은 밤낮으로 항상 일체의 여러 가지 법을 설하되 네 가지 거둠이 있어 중생들을 거두나니 무엇이 넷이라 하느냐. 부처님이 아란에게 얘기하기를 모두 부처님과 보살들은 밤낮으로 일체의 모든 가지가지 법으로서 설하되 네 가지로서 중생을 거둔다 이렇게 했어요. 중생을 거둬들일 때도 네 가지로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낌없이 베품이요. 중생을 아낌없이 자비심으로서 늘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말이요. 늘 중생들을 따뜻하게 사랑스러운 말로서 늘 법문도 해주고 또는 자상하게 한다는 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상하게 말씀하죠. 세 번째는 이익하게 하며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살이나 부처님이 중생을 해롭게 하시는 일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중생을 이롭게 이익되게 해주지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을 해롭게 하진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을 같이 하며 부처님과 보살은 중생과 똑같이 눈높이를 낮춰서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중생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법으로서 설법을 하되 중생을 네 가지로서 이렇게 거둬들인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베품이요. 자비로서 늘 베푸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서 중생을 교화하며 세 번째는 중생을 이익되게 해주는 분이요. 네 번째는 함께 중생과 함께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은 지옥이라도 들어가서 그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중생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란에게 부처와 또는 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거둬들이되 네 가지로 거둬들인다. 하나는 늘 베품이요. 자비로서 베품이요. 두 번째는 따뜻한 말로서 중생을 사랑스럽게 진리를 설해주며